기후시계를 아시나요? 신순정. 째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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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깍. 이 소리는 달콤한 휴일이 저물어 저녁으로 가는 소리가 아닙니다. 째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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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깍. 이 소리는 새벽 단잠을 깨우는 알람시계의 시침 소리가 아닙니다. 째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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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깍. 이 소리는 곤란이 만든 기후시계가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는 천둥보다 무섭고도 엄중한 경종의 메시지입니다. 곤란은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열심히 환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2018년 그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. 딸이 태어난 날 그는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자신의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. 이 어여쁜 딸이 채 10살이 되기도 전에 이 세상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죠. 세상에 태어난 사실만으로도 축복받아야 마땅한 아이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10살도 되기 전에 멸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? 왜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단 말인가? 곤란은 예쁜 딸의 탄생을 축복할 수 없는 지구 환경에 대해, 환경을 망친 사람들에 대해 분노했습니다. 인간 삶의 터전인 지구를 망친 장본인은 바로 인간들입니다. 그것을 알고도 인간들은 반성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자신만 더 편하게 살겠다고, 더 빨리 더 멀리 가겠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기계들을 생산하고 더 많은 탄소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. 5년 4개월 1.5도 온도가 상승하면 지구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, 1.5도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이 단 5년 4개월, 삶과 죽음의 갈림길 5년 4개월, 곤란은 기후시계를 만들어 이 시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. 기후시계는 반성하지 않고 스스로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. 분노의 메시지입니다. 기후시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째깍 째깍 지나갑니다. 곧 2년이 되고 5년이 될 것입니다. 얼마나 더 늦어야 깨닫게 될까요? 더 늦기 전에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. 곤란의 기후시계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. 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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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깍.